중요한 라디오입니다. 50몇 년 산으로 알고 있어요. 고장났습니다, 지금. 굳이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좀 보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건들지 말자. 네, 라디오 잘 안 들어요. 그냥 섞이긴 아깝잖아요. 정말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전원부 트랜스포머를 쓴 증공관 라디오 회로는 그 개조가 그나마 좀 편해요. 그냥 그 회로 내에서 지지고 뽑고 해서 바꿔내면 되는데 이를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전원 트랜스가 없습니다. 220V를 그냥 갖다 써버려요. 아 얘는 이제 120V죠. 미국 거니까. 두 선 중에 한 선이 샤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경고 문구 써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뒷판이거든요. 이게 뒷판. The chassis of this receiver is directly connected to one side of this AC line. 트랜스포머가 없는 걸 가지고 건드려서 기타 앰프 만들면은 완전 배철수 형님 되는 겁니다. 회로를 개조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오디오 앰프로 개조하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을 쓸 수 있잖아요. 통이 예뻐요, 되게. 그리고 스피커가 또 안 들어있습니다, 스피커. 네. 뭐 저는 별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빈티지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스피커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네, 요거. 샤시. 이 샤시를 하나 만들려면은 몇만 원 줘야 돼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저항, 캐패시터는 좀 오래돼서 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뺏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원 스위치를 쓰면 되고요. 가변저항 볼륨으로 잘 살려가지고 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기타 앰프니까 톤 컨트롤 하나 쓸 수 있고요. 얘는 뭐 쓸모가 없겠네. 그 디스토션 페달을 강력한 걸 하나 만들어갖고 박아 넣으려고요. 요 진공관 회로를 살리는데 포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출력관이 35C로 모듈을 시작하는 거 아닌데 여기 있네요. 35C. 예,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히터가 35V예요. 이 저항 마음에 들어요. 와, 따. 예. 몬스터급 곤충 유충 사이즈. 아, 이거 뭐 철철 끓는 납탕에다가 한번 확 담궜다 빼고 싶네. 그럼 확 다 털려 나올 거 아니에요. 라디오를 완전히 분해한 지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최대한 라디오 안에 있던 부품들을 재활용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재활용할 만한 것들 중에 저항을 전부 다 실측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이런 세라믹 캐패시터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런 커플링 캐패시터로 재사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일명 범블비라는 캐패시터인데 뭐 개당 한 4-5만원씩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회로의 커플링 캐패시터 값하고는 조금 달라요. 22나노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 12나노고 두 번째 커플링은 22나노인데 지금 47나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재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값이 조금 틀려도 일단 박아 넣었습니다. 최대한 짜내가지고 저항을 덧대가지고 값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런 전에 캐패시터는 제 부품함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얼추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다 넣었어요. 다이오드 UF, 이게 울트라 패스트 다이오드인데 이것도 뭐 예전에 갖고 있던 거예요. 네, 캐패시터 두 개를 정리를 하고 그 중간에 뭐 초크 대신 470옴짜리 시멘트 5W 저항 썼고요. 히터는 6.3V인데 센터 탭이 없는 히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험이 되게 크게 나거든요. 100옴을 써서 가상으로 그라운드를 붙여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회로에서는 보통 1메가짜리를 많이 쓰는데 제가 측정해보니까 2메가더라고요. 요 탭을 여기다가 쇼트를 시켜서 1메가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톤 조정.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9핀짜리 소켓 2개. 그 나무 캐비넷 안에 넣으면은 이만큼이 떠버려요. 너무 깊습니다. 기타 잭을 꽂기에는. 기타 잭은 뒤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퓨즈는 꼭 장착을 해야 되죠. 예, 이쪽에다가 예, 꽂아가지고 진공관도 요거 하나 샀어요. 일렉트로 하모닉스 좀 저렴한 걸로 EF84 12X7은 원래 있던 거고요. 이것도 일렉트로 하모닉스네요.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왔습니다. 이게 소리전자에서 주문을 했고요. 62코어의 임피던스 OK 싱글 엔드 그리고 15W 출력인데 이거 지금 한 글쎄 5W 나올래나요? 그러니까 뭐 충분해요. 이 정도면 스피커 아웃 단자 그리고 4옴, 8옴 두 가지
예, 쓸 수 있도록 스위치 하나 달았습니다. 꾸역꾸역 만들어내느라고 이게 좀 레이아웃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이러면 안 좋잖아요. EL84의 캐소드 저항이 지금 한 100옴 정도로 쓰는 게 가장 적당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 없어서 일단 470옴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출력이 지금 약할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저는 퓨즈는 장착합니다. 이 퓨즈가 저를 몇 번 살려줬거든요, 지금까지. 기타 앰프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력부에 여기 그라운드가 제대로 돼 있냐입니다. 그라운드 점을 모두 다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를 샤스에다가 이렇게 물리고 냉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진공관을 빼고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예, 모든 그라운드 점을 찍어보는 거죠. 기타 앰프는 좀 특이한 게 잭을 뽑으면은 입력선이 그라운드로 붙어버려요. 이게 입력선인데 예, 지금 그라운드로 붙어버립니다. 잭을 연결해야지 그라운드에서 입력이 떨어지면서 예, 떨어지거든요. 진공관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뭐 그라운드가 잘 돼있기 때문에 최소한 샤시를 만져가지고 죽을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네. 아이고, 긴장되라. 3.13, 3.15, 3.13.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전압이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이제부터 DC로 옮기고, 교정입니다. 250V.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 상태를 정확하게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측정은 다 해봤는데 실제 전압이 걸렸을 때 뭔가 이상 작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타를 연결하기 전에 좀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 시그널 제네레이터랑 오실로스코프를 써가지고 신호가 제대로 나온지 한번 볼게요.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약 30mV RMS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로 출력을 측정해 보고 있어요. 자, 뭔가 반응이 오네요. 자,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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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갑게 걸려있을 것 같거든요. 딱 봐도. 216V 나오고요. 7.7V. 7.7 나누기 470옴. 너무 약하다. 16mA가 이 값이랑 이제 216. 볼트를 곱하면은 3.53 와트인데 이건 출력 와트가 아니고 지금 플레이트 손실이에요. 예, EL84가 12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써먹고 있는 거야. 내일 부품이 오면은 요거를 지금 470에서 한 100 정도로 낮추면은 한 12와트 분의 9와트 정도 거의 한 80%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좋긴 좋아요. 사실 진공관 엄청 오래 씁니다. 이렇게 쓰면 스피커를 잭을 하나 개조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가지고 이 콘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단 플러스 극성을 찾아냈고요. 자, 소리가 날까 과연. 오 예.